용산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벚꽃이 일찍 피기로 손꼽히는 원유로 제2동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원정이라 불렸던 이곳은 해방 후 일제식 명칭을 정리하면서 통일신라시대 고승이었던 원효대사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이면 원효로 제2동 주민센터 앞 대로변은 누구나 걷고 싶은 동네 명소가 됩니다. 원효로 제2동에는 계절을 타지 않는 역사적 명소들이 많은데요. 벚꽃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이곳. 조선 후기, 여류 시인들의 시회가 열린 삼호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곳입니다. 삼호정의 본래 위치는 현재 용산성당의 성직자 묘지가 조성된 이곳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로 가려져 시원하게 뚫린 한강의 모습을 볼 순 없지만 당시 한시문학을 꽃피웠던 여류 시인들의 풍류와 기상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 용산의 한강가에는 여러 정자들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중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심유경과 왜군 장수 고니시가 조선을 배제하고 강화회담을 벌였던 심원정터가 현재 용산문화원 옆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심원정터에는 새로 지은 정자와 여러 운동기구들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효로 제2동에 더 옛날로 가볼까요? 용산구 경계에 자리한 이곳은 선조 29년, 수도를 지키던 장병들에게 월급을 나눠주던 벼령창과 읍총루라는 정자가 있던 자리인데요. 한강조망이 뛰어났던 이곳에 지금은 근사한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곳 읍총루에 앉아 한강의 경치를 온몸에 누렸던 우리의 선조들이 내심 부러워지네요. 옛날 표지석 같은 게 있는데 뭐 그거 읽어보고 알았고 곳곳에 많이 있어요. 표지석이 의미 있는 자리 같더라고요. 레스토랑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러분의 집이라고 모토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좋은 뭐 맛있는 음식하고 좋은 전망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예전 이 집 지어질 때 모습, 요 부근의 모습을 좀 손상시키지 않고 막 요란하게 바꾸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사회적인 좋은 환원, 좋은 역할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효로 제2동 주민들이 부러워지는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소개합니다. 쾌적한 체육시설과 샤워장을 갖추고 있는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동호회 회원들의 대관을 위해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벚꽃처럼 원효로 제2동은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켜고 용산의 봄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